식상한 피자들은 가라! 담백한 맛과 떠먹는 재미를 동시에 Fish Cake Pizza. Welcome back to my English cooking class. I'm your mesmerizing chef, Sun Kim.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나름대로 퓨전 요리예요. 동양과 서양의 빡 만남인데 어렵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냉장고를 부탁해드릴게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주재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음식 재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요리인데 아 이게 이탈리아와 서양이죠. 그 다음에 일본, 재팬의 만남이거든요. 뭐냐? 일단 주재료부터 공개하겠습니다. Number one, fish cake.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묵이 들어가요. Number two, mozzarella cheese가 들어가고 피자니까. Number three, tofu, 두부가 들어가는데 이 두부가 타핑으로 올라가나 타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변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토프가. 오늘의 요리가 뭔지 만나러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요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죠. 짜잔! Fish Cake Pizza, 떠먹는 어묵 피자인데요. 물론 보시는 것과 같이 Fish Cake, 어묵이 이제 타핑으로 올라가 있고 제가 두부가 들어간다고 했죠? 토프. 토프가 어딨나? 요 위에 빵같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수프에 넣어먹는 크로통이라고 하는 거, 그 딱딱한 빵. 그 빵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오늘은 이 크로통을 보통 그 빵으로 만드는 크로통을 토프, 두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fish cake pizza 만들러 들어가 볼까요? 자, fish cake pizza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스텝 1이 뭐냐면 shred the ingredients. 이제 좀 잘게 썰 게 많아요, 지금 탑핑으로 올라갈 게. 먼저 이번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onion, 양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파를 이걸 탑핑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밑에 베이스로 깔 건데 볶아서 이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가 볶냐에 따라서 감칠맛이 나냐 안 나냐 그게 결정이 돼요. 설탕은 안 들어가요. Shred the onion first. 먼저 이제 onion을 슬라이스 한 다음에 뭘 하냐면 bacon, 탑핑으로 올라갈 bacon도 edible pieces, 먹을만한 사이즈로 자르셔야 돼요. Shred the bacon into edible pieces. 두 사람 기준으로, 너나 나나 두 사람 기준으로, 2인분 기준으로 여기 요거 있죠? 요 정도 크기의 그 fish cake이 12개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물론 뭐 입이 크신 분들은 다 드실 수 있지만 좀 크니까 in half, 반으로 자르세요. Slice 12 pieces of fish cake in half. 뚝뚝뚝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토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크림 수프 먹을 때 딱딱한 빵 조각 같은 게 올리잖아요. 그거 대신에 토프를 튀겨서 그 위에 크로통으로 올릴 거예요. Dice the tofu as well. 이거는 깍둑 썰기로 하세요. 예쁘게 써셔야 돼요. 장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딱딱한 hard cheese가 있는데 이것도 슬라이스 하세요. Slice the cheese as well. 신선한 양파와 베이컨을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Slice in bite sizes. 2인분 기준으로 12개의 어묵을 각각 반으로 잘라주세요. 두부는 크루통의 재료가 되는 것으로 깍둑 썰기를 예쁘게 해줍니다. 케소 블랑코 치즈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Step number two, make some tofu croutons가 왔는데 croutons, 앞으로 요리하면서 가끔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원래 croutons은 빵 남은 부스러기로 솔직히 만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tofu croutons으로 만들 거예요. 튀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팬을 이제 기름을 두르세요. Fry the tofu slices. 이제 그 기름에 볶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두부 자체로는 맛이 밍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season the slices with salt and pepper. 소금과 후추로 샥샥샥 간을 좀 하시고 keep pan frying the slices until they turn crisp and golden이 되는 거죠. 바삭바삭하고 노릇노릇할 때까지 계속 볶으세요. 들어가 볼까요? 팬 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깍둑 썰기를 해두었던 두부를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서 두부 크루통을 만들어줍니다. Pan fry the tofu. 자, 다음 스텝은 make some toppings. 당연히 피자니까 토핑이 올라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순서 꼭 지키셔야 돼요. 순서 바뀌면 맛이 달라져요. 먼저 뭐 하냐면 아까 썰어놓은 그 베이컨 슬라이스를 이제 그 볶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팬에 올리브 오일을 좀 두르세요. So grease the pan with some olive oil. 한 다음에 아까 짝딱딱딱딱 썰어놨던 베이컨 슬라이스 있죠? 부으세요, 투하. So put the bacon slices on the pan and pan fry them 해야 되는데 한 다음에 이제 좀 뭐 기름이 좀 졸았겠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그 베이컨만 젓가락으로 또는 숟가락으로 집으셔가지고 접시에 옮기세요. 오, 스탑! 기름 닦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이 베이컨을 볶았으니까 당연히 베이컨에 그 기름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팬에요. 이거 가지고 양파를 볶아야 되는데 pan fry the onion slices with that oil. 아까 남겨져 있던 그 베이컨 오일로 그 onion slices를 pan fry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과 후추 간을 조금 하세요. So add some salt and pepper 하신 다음에 keep pan frying the slices until they become soft. 양파를 계속 볶으면 갈색이 되면서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으셔야 돼요. 오케이? 단맛이 날 때까지. Until they become soft. 흐물흐물할 때까지. 자, 좀 지루하지만 이 과정도 한번 하러 들어가 볼까요? 팬 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한입 크기로 썰어두었던 베이컨을 구워줍니다. Pan fry the bacon. 팬 위에서 잘 구워진 베이컨만 꺼내요. 따로 둡니다. 팬에 남아있는 그 기름에 다시 썰어둔 양파를 볶아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spice with salt and pepper. 계속 볶다 보면 감칠맛을 가진 양파 볶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딱 봤을 때 갈색이 나오면서 브라운이 되고 소프트, 정말 물렁물렁 흐물흐물해졌다 라고 할 때 과감하게 물을 부으세요. 확! Pour some water on it. 부어요. 괜찮겠죠? 부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파슬리 가루를 좀 뿌리세요. Sprinkle some parsley powder as well. 한 다음에 이제 그 물이 다 쫄 때까지 또 볶아요. 아, 지루해. Keep boiling it down. 여러분, 기억나세요? Boil은 끓이다죠? 근데 boil something down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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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졸이다,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졸이다란 말이죠. 그래서 keep boiling it down 하시면 돼요. 잘 볶아진 양파 위에 물과 파슬리 가루를 넣고 천천히 졸여줍니다. Slowly boil it down. Now let's make some pizza. 피자 발음 뭐 다 아시겠지만 피자 아니에요. 피자라고 원어민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이탈리아에 넘어지는 그 피사의 사탑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거로 알아들어요. 피자. 이탈리아 말로는 그
피자는 영어 스펠링이 P-I-Z-Z-A 또 영국에서는 P-I-Z-Z-A 우리가 Z라고 하는 거 그걸 한번 딱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피자 이렇게 한번 발음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정말 지루해 라고 하면서 볶아놓은 양파 슬라이스를 볼 밑에 까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떠먹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떠먹으면서 맨 마지막에 양파까지 들어올리면서 딱 혀에 들어가는 부분이 양파이기 때문에 감칠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So place the pan fried onion slices on a bowl. 볼에 일단은 그 pan fry한 양파 슬라이스를 베이스로 까세요. 자, 그런 다음에 치즈 슬라이스를 올리실 건데 시중에서 파는 그 체다 치즈를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맛을 위해서는 이 퀘소 블랑코 치즈라고 이 딱딱한 치즈 있잖아요. 마트 가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그 퀘소 블랑코 치즈 우리가 구워 먹는 치즈인데 이것을 슬라이스해서 올리세요. 쫙 까세요. Fish cake slices도 올리세요. So put the fish cake slices as well.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볶아놨던 베이컨 슬라이스 있죠? 그것도 올리세요. 순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So place the bacon slices as well. 올리세요. 자, 이제 피자니까 당연히 치즈가 올라가야 되겠지요. So sprinkle, 뿌리는 거니까. Sprinkle some mozzarella cheese와 그 다음에 parsley powder도 뿌리세요. Sprinkle some parsley powder as well. 올린 다음에 어디로 가냐? 물론 오븐이 있는 집은 뭐 오븐에 구우시면 되고 microwave, 전자레인지 돌리셔도 돼요. 한 딱 3분만 microwave it for about 3 minutes. 손 조심하시고 뜨거우니까 꺼내세요. 와 먹자. Stop. 아이 크로통을 올려야죠. 아까 저희가 빵 대신 만들었던 토프 크로통. So sprinkle some tofu croutons as well. 이제 드세요. 그릇 위에 볶은 양파를 골고루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썰어두었던 케소 블랑코 치즈를 빈틈없이 깔아주세요. Lay the onion and then the cheese. 한입 크기로 썰어두었던 어묵과 베이컨을 그 위에 차례로 올려주세요. 역시 피자엔 모짜렐라 치즈 듬뿍 뿌려야겠죠? 그런데 오늘 그 피자니까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갔는데 치즈는 치즈 다 알잖아요. 우유에서 만든 유제품인데 모짜렐라 치즈는 뭘까요? 모짜렐라는 신데렐라가 만들었나? 궁금한데 우리 박사님한테 여쭤보러 가볼까요? 맘마미아!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닥터굿푸드예요. 맘마미아! 오늘은 이 모짜렐라 치즈 이름이 어디서 탄생을 했나? 그걸 말씀드릴 건데 아 신데렐라가 만들었나? 신데렐라 모짜렐라? 아니에요. 신데렐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 모짜렐라 치즈를 먹었는데 이 교황의 요리사가 이 치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모짜레 가 이탈리아 말로 이 썰다란 말인데 이 썰어 먹잖아 이렇게 썰어 먹는 치즈라고 해서 모짜레 모짜레 모짜렐라가 됐다고 해요. 원래는 말이야 이 모짜렐라 치즈를 이 물소젖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이 물소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 먹고 싶은 사람 많아가지고 이게 없잖아.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부터 젖소의 젖을 가지고도 모짜렐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모짜렐라 치즈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 젖소젖 알겠죠? 다음에 또 인사드려요. 아리오스. 아 모짜렐라 치즈가 또 그런 또 비밀이 있었군요. 자 우리는 요리 계속하겠습니다. 파슬리 가루를 뿌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세요. 3 minutes in the microwave. 잘 익은 피자에 건강을 위해 두부로 만든 크루통을 올려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짠! 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동양과 서양의 만남 fish cake pizza 완성됐습니다. 짜잔! Eating cabbages, that's good for us.
Eating apples keeps us strong. Eat and drink what's good for us keeps us all healthy and strong. I like rainbow veggies and fruits, carrots, grapes, broccoli, tomatoes. Eat yummy. Healthy and strong. 내가 만든 피자 최고예요.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 예! 어우,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아우. 자, 여러분들 오늘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자의 주재료는 그 생선을 갈아서 만든 어묵이었잖아요. 어묵이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fish cake. Number two, birthday cake. Happy birthday to you.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오신 김에 좀 게시판에 글 좀 달아주세요. 저 매일매일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서티피켓 받으시겠습니다. 손 앞으로 나란히 서티피켓 받으세요. 자, 집에 여러분들 냉장고에 어묵, 그리고 어묵과 치즈가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fish cake pizza 오늘 만들어 봤는데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늘 본 FD 하시고 썬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